수상한 말벌. 오늘은 말벌을 해보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푸흥님께 꿀벌을 받으러 갔다가 현재 양봉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생태 교란종인 등검은 말벌의 사체도 몇 마리 얻어왔습니다. 짜잔! 이것이 바로 등검은 말벌이죠. 등검은 말벌은 꿀벌의 두 배가 넘는 커다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여기 가슴 부분이 완전히 검정색을 띄어서 등검은 말벌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말벌과 꿀벌은 같은 벌목곤충으로 비슷한 점도 많지만 각각 다른 하위분류군으로 분류되어 차이점 또한 굉장히 많은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꿀벌과 말벌의 차이를 통해 말벌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벌집의 차이. 꿀벌은 복부 밑에서 분비되는 밀랍을 입으로 씹으며 가공해서 이렇게 밀랍으로 된 벌집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말벌의 집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외국에서는 꿀벌의 집은 벌집, 말벌의 집은 둥지라고 부를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벌은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아닌 나무껍질과 같은 섬유질을 턱으로 잘게 씹으며 자신의 타액을 섞어서 종이 같은 재질의 물질을 만들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말벌 집들은 대부분 이런 갈색을 띠는 재질로 이루어져 있죠. 놀랍게도 도시에 사는 말벌들은 전단지 같은 종이를 씹어서 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충격이죠? 말벌 집은 둥근 외벽에 의해 내부가 보호되는 형태인데 외벽 내부에 말벌 집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말벌 집의 각각의 방들은 꿀벌의 집처럼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죠. 말벌은 종에 따라 주로 집을 짓는 위치가 다른데 등검은 말벌은 주로 높은 위치에 집을 짓고 집의 크기도 다른 말벌에 비해 큰 편입니다. 이러한 말벌들은 벌집이 위험받았을 때 가장 공격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말벌집을 발견한다면 근처는 아예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먹이의 차이. 꿀벌의 먹이는 꽃의 꿀과 꽃가루입니다. 그래서 꿀벌은 몸속의 효소를 이용하여 꽃의 꿀을 벌꿀로 변형시킨 다음 벌집에 보관하죠. 하지만 말벌은 꿀벌과 먹이 자체가 다릅니다. 먼저 꿀벌의 주둥이를 당겨서 관찰해보면 꽃의 꿀을 빨기에 적합한 긴 혀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벌의 주둥이를 당겨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꿀벌과 달리 짧고 넓적한 형태입니다. 말벌의 주둥이는 액체를 먹을 때 사용되긴 하지만 꿀을 빨기엔 적합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말벌은 꿀이 아니라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는 육식곤충이죠. 여기 강하게 발달한 큰 턱으로 곤충을 사냥하는데 이러한 말벌에게는 많은 개체가 무리지어 살아가는 꿀벌들이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특히 등검은 말벌은 주된 먹이가 꿀벌이어서 양봉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죠. 가끔 말벌집에 꿀이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말벌집에는 꿀이 아니라 사냥한 곤충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벌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등검은 말벌의 배 부분만 떼어낸 다음 이렇게 조심해서 잘라주고 내부의 기관들을 꺼내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가 등검은 말벌의 독침 부분입니다. 꿀벌의 독침은 갈고리 같은 형태라 한번 침을 쏘면 뽑히지 않고 내장이 함께 떨어져 죽어버리지만 말벌의 독침은 끝부분이 매끈한 형태여서 침을 여러 번 쏴도 죽지 않습니다. 여기 침과 이어지는 부분이 동낭인데 이러한 벌의 침은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 대부분의 생물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침이나 독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벌의 모습과 무늬를 모방하여 살아가는 곤충들도 있을 정도죠. 대단하죠?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을 펼쳐보면 길게 이어지는 부위가 소화관이고 이 부분의 실 같은 부위들은 곤충의 몸에서 배설과 삼투 조절의 기능을 하는 말피기관이라는 부위입니다. 신기하죠? 곤충의 내부기관은 작고 흐물거려서 상세히 보는 힘들었습니다. 말벌의 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림 편지로 지난 꿀벌 영상을 요청해줬던 꼬마 구독자분이 영상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오늘은 꿀벌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꼬마 구독자님으로부터 그림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꿀벌에 대해 알려달라는 편지였죠. 그래서 바로 전문가인 양봉 유튜버 푸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푸흥님의 양봉장으로 드리겠습니다. 님 감사해요. 덕분에 영상을 만드는 보람을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상한 생물선생 수상한 생선이었습니다.